찾아가는 톡톡 카페. 톡톡 카페가 왔어요. 동당리에 왔어요. 자기자기들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예. 주문 부탁해, 마씨. 우리 딱 보면, 우리 메뉴가 딱 네 가지구나. 스트레스 풀려 푸치노. 아, 그게 좋겠네. 뭐, 요즘 막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저 우리 이장님. 한잔 마시고 좀 스트레스 좀 풀려고. 예, 스트레스 풀려 푸치노. 알겠습니다. 예, 예. 요즘 이 송당이 주변이 엄청 뜨고 있다고 해시태그 딱 검색하면 엄청 나온다고 하는데 마을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마을에 소유된 오름만 18개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걸 공동목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마을이 되었고 요즘은 굉장히 그 다른 마을에 못지않는 그런 마을이 됐지 않나 보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화장실 없다고 오는 사람마다 민원을 하도 넣는 거예요. 우리도 보니까 나도 기본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이 모이는 데는 화장실. 최소한 화장실, 수도는 있어야 되는 생각을 나도 갖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도 그런 민원이 많고 하니까 이제 막 그냥 사정사정 겨우겨우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 남들이가 또 뭐가 되냐면 이 화장실 쓰레기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하도 안 되니까 그냥 좋다 그러면 이 화장실 일단 문 닫자. 근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 같은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화장지가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또 겉도 난리라 또. 참 어느 게 맞는 건지 그 어려움을 겪고 혼자 남았는데 혼자 남았어. 이 스트레스가 오늘, 아이고, 오늘 이장님 진짜 영살당 돌아가십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오신 게 소리 지르면 한번 풀어볼게. 예. 이야! 아. 쓰레기를 이렇게 함부로 버리시면 돼요. 가져가시거나 정해진 장소에 버리셔야죠. 좀, 좀! 우리 그 마을의 자랑이 또 있지 않을까? 분향당이 그 제주도 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돼 있고 당지가 이제 9-1호로 지정돼 있는 곳이요, 다 여기를.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역이고 마을의 그 수호신이랄까, 그 정신적 지주라고 봐도 된다. 9월, 10월 되면은 이제 순철 갖고 가면은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 기다려 오시는구나. 네. 어머니들이. 문제는 밤늦게 와서 무슨 행위를 하지 않나. 굿굿해버렸구나. 예.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그까지 인정은 하지만은 새벽에 이 밤과 저 밤 사이 12시 넘어 한두시 와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야밤에가 그래 그 또 왜 그러냐고 이제 짜올 수도 없고. 내일 새벽에 이제 밭에도 가야 될 건데 좀도 못 자고.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렇게 안내를 쓰고 안내를 해도 안 되니까 문화재라서 우리 마음대로 못 해요 또 저게. 맞아요, 맞아요. 이야! 알았다고! 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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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렇게 시끄럽게 웃으면 여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아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좀. 조용히! 조용! 저기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목숨을 걸고 지나가는 그런 길이라 도로라는 얘기. 우당하지. 여기 가면은 우리가 가면 그 옆에 갓길에 주차가 돼 있거나 밖에 차가 있으면은 우리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가야 돼. 어차피. 아, 고사리철에. 예. 특히 고사리철 이 관광객들이 야, 우리 거기 진짜 위험해요. 갓길에 차를 잘 대고 하신 분도 굉장히 많지만은 근데 가다가 잘 안 대고 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걸 건너가야 되는 그런 부분.
또 겨울 되면 12월 말 정도 얼리면 2, 3월 달까지 간다고 여기는. 청나무로 해가지고 해를 다 가려보니까. 네, 전혀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결빙 상태가 네, 좀 오래 가긴 하겠다. 네. 그래서 그 우리 다니는데 그런 문제점. 그런데 굉장히 많고 대천동에서 내려오면서 송방 들어오는 길을 보면 약간 카부가져요. 카부가져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하게 거기는 눈으로 봤을 때는 꽃장한 도로인데도 그 또랑이랑 차박는 차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아 밤에? 밤에. 밤에 거기에 맞지. 네, 그런 분 굉장히 많고. 여기 제일 안타까운 게 부자 성산 쪽에서 119 차량들이 대부분 이 도로를 지금 쪽에 빨리 못 가니까 자꾸 그 사이렌만 울려야 되는 이런 게 좀 안타깝고. 또 그런 경우에 또 트랙터나 하나 앞에 가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이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순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전통문화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거를 빨리 회복하고 복원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여기 달도 좋은데. 근데 사장님 어. 여기서 장사해도 돼요? 여기 푸드트럭도 세우는데 닮아. 아이고 이거 어떤 일이라게 이거 놈이 송도 상회 앞에 와그네기 이거 예? 이처럼 막 왕 장사해도 될 거라 어떤 걸 그러게. 저기 메뉴판인데 뭘 넣고 가? 우린 이름도 잘 모르게 이거. 우린 행복 가득해라 때. 아 행복 가득해. 응. 가득해라 때. 그걸로 한번 먹어보게 그냥. 예. 행복 가득해라 때 두 잔. 알겠습니다. 행복 꽉꽉 누리땅 두 잔. 그냥 어떤 해단 이걸 하게 됐대가? 푸드트럭 하나 가져 은행에 그냥 우리 감자 판 것도 조금 짜투리 남은 거 팔고 콩도 검은 콩향 팔고 튀경도 팔고 처음에는 진짜 막 재밌었네. 맞아. 저기 들불축제 하는데 걸은데도 아 축제장에만? 네. 지역 행사할 때마다 이제 별디 다 갔다 왔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지역 농산물은 그냥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그냥 팔려고 그런 조그마한 생각을 가져거든요. 뭐 장사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웃에 나눠주는 식으로 그냥 그냥 우영 파티 그런 거 갈라주는 식으로 이렇게 허전해진데 그게 만강 뜻대로 안 돼. 막 욕도 듣고 해가니까 이제 그냥 물건도 이것도 뭐 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 이렇게 허가 받고 공장 짓고 기계 사오고 기름도 이리저 짬수가 기계도 또 사고 기계값은 뽑읍대가 기계값 못 뽑았어. 아 그냥 망치 잘했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2010년들은 더 힘들어. 행사도 안 하잖아 지금 지역 행사도. 그러니까 나갈 길이 없어 우리가. 걔는 이 코로나가 숨쉬곤 하게. 숨쉬다게. 코로나가 하여튼 숨쉬. 코로나가. 응. 우리만 아니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겪는 건 아니. 어떤 영 잘 버텨가면 또 배롱한 날도 오고. 배롱한 날 올 때 기다리는 지금 우리. 쨍하고 햇들 날이 올 건가. 아니 초창기 때 막 그 관공서에 어디에 막 홍보 엄청 했대는. 어 홍보했어다게. 잘도 날아댕겨서. 관공서에서 홍보 많이 해줬고 지원도 조금 많이 받았고. 그런데 무슨 아직. 지원도 끊기고 이제는 지원도 끊기고, 끊기고 그때는 뭐. 게 박스 같은 거 이런 재료들도 거의 해놨으니 이제는 그런 것도 거는 우리 돈으로 전부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거 홍보가 좀 돼야 되겠다 예. 송당 상회로 사행시를 져가지고 아 괜찮다 싶으면 이거 하는 걸로. 송당에 가면 당. 당 할머니도 계시고 소원 빚는 당 할머니도 계시고 상 상상만 해도 살기 좋은 마을 송당 상회도 있고. 어, 자 지금까지 좋아. 자 회 회춘할 수 있는 비자 오일 동백 기름도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아 좋아.
소미는 마을 송당에서 송당사내와 함께합니다. 아, 오늘은 직접 키운 농산물을 아주 건강하게 가지고 오신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바구니에 곱다거기에 담아있는 거 그거 먹고 이게 소개를 해주죠. 이거 고사리는요 우리 저 회원들이 간에 그냥 막 그냥 한 번 꺾으면 이거 하나씩 꺾는 거보다 그냥 이거 몇천 번 꺾어거나 사온 거보다 그냥 사가게만 하면은 그냥 완전 유기농이거나 이상어수다. 풍당 고사리가 했더니 최고우다 했더니 공기가 많이 가분하네. 띵동 띵동. 아 지금 거의 고사리가 완판되고 있습니다. 주문폭주 주문폭주. 자 계속 달리고 달리고. 비자오일은 우리 첫째로 저 발암물질 억제 또 아토피 막 애기들 막 그냥 간지러워 하는데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이거 사다 그냥에 커피 숟갈로 조금씩 먹이고 피부에 발리면 그냥 맨지르르 맨지르르 다 저한테 냄새다. 아 경원아 우리 손지도 이거 아딴 발라신디 너무 진짜 아토피 막 근질하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이거 바르니까 진짜 좋더라니까 진짜 100%. 그 화장품 노션 같은 것들 그냥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냥 바르면 뒷날 아침까지 그냥 촉촉한차 그냥 이렇게 피부가 매끈매끈해 진짜로 진짜로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농사지은 우리 비자 열매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도 좋고 아주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이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도라지. 이거 송당에서 나는 도라지. 근데 이거를 먹으면 이 아저씨도 한번 이거 한번 먹어봅소. 밤에 잠을 못 자. 누가 잠을 못 자? 기운이 빨빨 넘쳐서. 아기 하나 또 생길지 몰라. 송당에서 나오는 물건들 진짜 너무 좋네요. 저도 하나씩 다 사가지고 써봐야겠네. 예, 예. 잠깐 잠깐 드디어 완판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모두 다 팔렸고 그래도 우리 또 계속 우리가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계속 팝니다, 우리. 지금 밑으로 나가는 우리 송당상회 여기로 전화 주시면 주문 예약도 가능합니다. 아, 오늘 진짜 완판시키자 먹고 속았습니다. 예, 속았습니다. 예. 속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속았습니다. 아, 시원해. 이 난강 아래 와서 졸업지에 이 졸하면서 이제 쉬는 데 데려오나. 아 이게 막 싹싹 더운 데 일단 촛단 촛단. 야 이거 이쪽 좋은 데도 있더라고. 계실 거야? 아이고 이리 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예예. 아이고 이리 오십시오.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자. 막대야 또 나왔습니다. 예. 분위기 막대야 또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유, 저만요? 예. 예, 분위기 띄울 사람만 먹는 거니까. 냉정하지 마시. 저분 빨리 분위기 띄우세요, 빨리. 짜라짜라 짠짠짠. 고향이 보난 전라도 어디고? 영암이우다. 영암에. 딱 사투리가, 전라도 사투리가 그냥. 제가 그 원래 제주도 여기 그냥 한 번 안 와본 곳이라서 예. 여행 삼아 한번 왔다가 여러 가지 풍경이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뭐냐면은 바닷물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놀래고 예. 돌담 그다음에 오름을 보고 놀랬죠. 송당 이쪽으로 이사 온 계기도 오름이 상당히 나 오름에 대한 인상이 놀래가지고 아. 앞으로 보니까 바람도 엄청 세게 쳐 올라오고 분화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사실 저는 그 오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송당 본향당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머니 격이다 해가지고 신과세제하고 마블림제를 크게 하더라고요. 또 이제 오름에 가다 보면은 이제 일제 동굴 진지가 막 있어요. 뭐 그런 것이 이제 크게 뭐 송당에 제가 자랑한다면 그런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송당 마을의 전문가가 다 되셨군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요. 단어를 들고 있으면 저희 사장님이 몸으로 네? 송당과 관련된 것들을 몸으로 표현해 주실 거예요. 준비! 시작!
화이팅! 안떨어르 정답! 번양당 정답! 응! 오징어인가? 오, 아니, 아니. 송당에서 유명한 거. 아니, 사장님, 아까 송당 거라 이제 송당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시작할 때. 아쉽지만 소원은 다음번에 들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깝네. 아. 농사를 좀 지어볼 수 있으면 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우도 땅콩을 심어봤어요. 토양 안에 하는 살충제가 있더라고요. 안에 예. 그 벌레들이 죽는 거. 그걸 막 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니 농약을 안 친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풀 메고 이제 땅콩 위로 빨리 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뽑았는데 안에 보니까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빈. 벌레. 뭐.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 근데 이제 그래도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이상은 실한 것들이 남아 있죠. 그거 이제 아주 맛있더라고. 밥에. 표고 농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시범 삼아 이렇게 해봤는데. 잘 따먹었어요. 도라지를 또 한 200평 심어봤거든요. 아,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뭐, 먹어버린 걸로? 그렇죠, 이제. 여기 그 봉지에 이렇게 즙 내가지고 먹고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농사로 정착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도움이 조금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3년 전인가 이사 온 사람은 지금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처음에 무공장에서 일했어요. 무세척. 무세척. 네, 거기서 일도 하고 이곳 농사에 대해서 많이 일단 배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밭도 하나 좀 빌려서 자기가 이제 심어보려고 하고 혼자서 뭘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마을 주민의 도움을 좀 같이 구한다거나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급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닌가. 바로 내 생각에 요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냥 네. 바로 뛰어들지 말고 네. 어느 정도는 본인도 지식을 갖고 배우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도전을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이나 같이 조금 도와줄 분이 계실 때 같이. 도전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하다. 3년 전에 여기 이장님께서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한번 했어요. 처음 보신 분들도 뭐 한 10분 막 이렇게 되고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죠. 그런 게 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만났던 그 이야기했던 친구가 풍물도 풍물패 들어와서 풍물패원이 됐고 그때 막 이야기하다가 줄넘기 있잖아요. 줄넘기.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저 체육공원에서 이제 송당 마을 가족 체육회가 가족들 모여서 다 놀자 그렇게 진행도 한 몇 개월 했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 능력들이 뛰어나요. 이주민들이 엄청 능력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이 좀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런 소모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그런 워크숍 같은 거 좀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혹시 문제를 다 맞추셨으면 어떤 소원 빌고 싶으셨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 사실 음치박치라서 네. 뭔가를 이렇게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 뭐 아무 노래 이런 것도 유행하고 하잖아요. 근데 TV에서만 보다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유쾌하고 이렇게 영광입니다. 그 뭔가 저 율동을 하나 이렇게 뭐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